네, 한 기자, 정치부 손인혜 기자 나왔습니다. 어제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명태균 씨가 하루 만에 말을 바꿨어요. 네, 한마디로 허풍이었다는 건데요. 지난주 경남에 내려간 저희 취재 기자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 한 달이면 탄핵, 하야가 온다며 검찰에게 감당되겠냐고 물어보겠다고요. 그런데 보도 하루 만에 자신이 한 말이 농담처럼 한 말이라며 말을 주워 담았습니다. 기사를 삭제해달라고도 요구하면서요. 근데 정치권은 오늘 저 발언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네, 저희 어제 보도 이후에 야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에 폭탄이 터진 것이라며 총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뛰는 천공이에 나는 명태균이냐, 의혹이 사실이면 대통령 당선 무효라고요. 어제 저희 보도 이후에 연락이 더 많이 온 건 사실 여권 인사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명 씨가 뭘 갖고 있는 거냐, 김대남 사건은 허풍처럼 보이는데 명태균 사건은 실체가 있는 것 같다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여권은 이 의혹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데 명 씨가 뭘 터뜨릴지 모르겠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 씨가 지금 주워 담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명 씨 얘기를 들어보면 구속수사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는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야, 탄핵을 언급한 어제 채널A 보도가 이제 나가자 자신의 말이 검찰을 자극해서 본인이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걱정하는 발언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또 채널A 보도 이후에 자신이 전화를 받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이냐고 물었더니 검찰은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요.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하거나 위험해 보인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서 걸려온 전화인지는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한 건 이 대목인데요. 그래서 명 씨가 말한 하야 탄핵, 대체 뭘 얘기하고 하려고 했던 걸까요? 네, 그 부분을 속 시원하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가 창원에서 이틀간 명 씨를 동행 취재했는데도 대통령이 하야나 탄핵에 이를 만한 사안이 뭔지는 말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자신이 대통령 부부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라는 걸 계속해서 상기시켰습니다. 이게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까요? 검찰이 압수수색 때 가져가지 못한 휴대전화 중에는 지난 대선 때 썼던 전화기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텔레그램 등이 압수 안 된 휴대전화기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네, 대통령실 오늘 입장을 정리하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명태균은 대선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준석 당대표와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 두 번째는 대선 경선 이후 소통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준석 의원이 반박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명 씨 발언이 논란이 되니까 대통령실이 자신과 더 가깝다는 걸로 몰고 가려 한다는데 적극 반박한 건데요. 공개한 메시지를 이제 주고받은 시점을 보면요. 윤 대통령과 이준석 의원, 치맥 회동하기 이틀 전이고 윤 대통령 자택인 아크로비스타에서 만나기 전인 시점이거든요. 이미 명 씨와 윤 대통령이 친분이 있었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의원은 당대표 경선 이후에 소통을 끊었다는 것에 강한 의문을 표하더라고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면서 추가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야, 이게 또 진실 공방으로 가는 겁니까? 네, 대통령실이나 여권 친윤 쪽에서는 명 씨는 이준석 의원과 김종인 위원장과 가까운 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 씨가 대통령 탄핵, 하야까지 운운하자 야당은 비선실세라며 제2의 최순실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쪽 사람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 끝난 사이라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준석 의원, 명 씨와 알고 지낸 사이는 맞다. 김영선 의원에게 소개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손인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